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야입니다. 저 네일 아트 했어요. 이쁘죠? 오늘은 세안밴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사용할 실은 세븐 이지 민트색과 바늘은 5mm 바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 영상 여러분들 다 숙지하고 계시죠? 일반 코로 18코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일반 코로 18코를 잡아주셨나요? 일반 코 잡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어 I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기초 영상을 찾아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변형 고무뜨기 기억나시나요? 변형 고무뜨기 목도리와 같은 기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니까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봐주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코 안뜨기처럼 빼줍니다. 안뜨기 할 때는 실이 내 손등 위로 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안뜨기처럼 빼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그 다음 거 하나, 둘, 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 떠주세요. 두 코를 동시에 이렇게 감아서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는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실을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실 저한테 보여야 돼요. 안뜨기를 이제부터는 좀 달라요. 안뜨기를 떠주세요. 안뜨기 하나 뜨고 뜬 후에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세요. 겉뜨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첫 번째 만나는 거를 안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실이 이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겉뜨기 해주세요. 원래 처음에는 바늘이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뜨고 좀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뜨기는 떠주시고요. 두 개 동시에 변형 고무뜨기 떠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수는 3의 배수라는 거 아시죠? 더 얇게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더 넓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수를 3의 배수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떴나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세로 단을 잡아서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반드시 외워주세요. 무조건 첫 번째, 맨 처음 코는 뜨지 않고 걸러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줄 건데요. 이때 실이 내 손등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 그러면 안뜨기 하나 뜨고 두 개를 동시에 떴으면 세 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다시 실 앞으로 돌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안뜨기를 떠줄 거예요. 안뜨기 떠주고 실이 좀 이상하게 걸려 있어요. 그쵸? 긴 거 하나 짧은 거 내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떠주세요. 실을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떠주시고 하나 길고 하나 짧아요. 그쵸? 이게 막 뒤로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정돈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줍니다. 실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해주시고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줍니다. 가끔씩 목도리나 이런 거 뜰 때 첫 코를 왜 걸으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코를 걸러주셔야 매끈하고 예쁜 표면이 완성됩니다. 첫 코를 뜨지 않고 걸러줘야 울퉁불퉁하지가 않고 매끄럽게 나와요. 그래서 첫 코를 뜨지 않고 걸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는 첫 코를 떠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실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겉뜨기 할 차례에서 차분하게 잘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만큼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떠주셨나요? 짜잔, 저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사람 머리통에 맞춰야 되는 거라서 뒤통수가 동그란 사람, 납작한 사람 뭐 각기 틀리잖아요? 머리에 조금 땡겨서 세안밴드 하실 분들은 좀 땡겨서 해주시고요. 그냥 헤어밴드로 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머리띠로 쓰셔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약 35.5cm 정도 짰어요. 저는 세안밴드로 쓸 거라서 35.5cm 정도 짰거든요. 35.5cm 정도 짰으니까 이제부터는 코를 막아줄 건데요. 코를 막으면서 덮어 씌우는 거 했었잖아요. 제가 개발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같이 잡고요. 여기서 겉뜨기를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시작한 부분과 겹쳐 잡아서 같이 떠줄 거예요. 꼽을 내거무 하신 분들 다들 아시죠? 자, 김라인식으로 마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코에 찔러 넣고 첫 번째 코 넣어서 겉뜨기를 감아주고 위에 바늘 빼고 아래 바늘 있는 거 다 같이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 찌르고 두 개 동시에 해도 돼요.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떠줍니다. 겉뜨기를. 그리고 첫 번째 코 들어서 뒤에 거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코에다가 넣고 그 다음 코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앞에 원단 한번 넣고 바늘 걸린 코에 한번 넣어주고 겉뜨기를 뜨고 겉뜨기도 하나 빼주고 그 밑에 것까지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겉뜨기가 두 개가 동시에 떠졌죠? 그러면 앞에 코를 들어서 뒤에 코를 막아주세요. 이게 코수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겉뜨기 해서 덮어 씌우기. 가끔씩 하시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조금 남고 여기는 많이 남았죠, 코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조금 많이씩 건너가고 여기 앞에 거를 한 코씩 가볼게요. 하던 대로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코 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같이 했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떠줄게요. 이렇게 하나만 떠주고요. 굳이 이거를 근데 굳이 사이즈를 딱 맞추지 않아도 되는 뜨개질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떠주고 막아주고 호수가 차이가 나도 별로 그렇게 코스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한 코가 남는데요. 이렇게 뜨시고 남은 실을 잘라서 마무리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 실을 통과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덮어 씌워졌어요. 자,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코가 정리가 됐는데요. 물론 이대로 그냥 써도 헤어밴드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 좀 이쁘게 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18코를 잡았잖아요. 짜잔, 이렇게 좀 작게 떠주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조금 작게. 자, 두 개 사이즈를 비교해 드릴게요. 물론 이건 취향이기 때문에 저랑 틀려도 돼요. 약간 이렇게 이거는 코스를 좀 적게 잡고 적게 떴고요. 이거는 원래 머리에 댈 거, 이거는 머리에 달 리본이에요. 자, 이렇게 리본을 만든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헤어밴드도 마찬가지고요.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보세요. 머리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안밴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리본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뒤로 잡고 앞으로 한번 잡고 이렇게 리본의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뜨고 남은 코를 막고 남은 실로 이렇게 한번 동여매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훌륭한 리본이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리를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접고 이 나머지 반을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되거든요. 여기서만 이렇게 해도 리본이 되지만 이거를 부착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를 잡고 남은 실로 또 한 바퀴 더 돌려서 자리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자리만 잡아줄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돌려주세요. 매듭을 주기 전에 아까 남겨놓은 실로 한번 묶어줄게요. 한번 묶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 리본의 위치나 모양 잘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세워서 이제부터는 실을 칭칭칭칭 감아줄게요. 자, 이렇게 리본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만나는 실들끼리 또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주고요.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헤어밴드의 모습이 점점 갖춰져 가고 있어요. 이 리본을 꽁꽁꽁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리본 정 가운데에 붙일 만한 메리아스뜨기를 해줬는데요. 메리아스뜨기는 겉뜨기 한다 난뜨기 한다 반복하는 거고, 저는 일곱 코를 잡아주었는데요. 일곱 코를 잡아주시고 이거를 어느 정도 뜨냐면 직접 한번 둘러보세요. 두르실 때 조금 당겨서 둘러보시고, 아, 이쯤이면 딱 만나네 하는 딱 만나는 지점까지만 떠주시면 돼요. 저는 18단을 떴거든요. 그리고 코를 막으실 때는 코를 막을 때 실을 조금 여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실을 여유롭게 남기신 이후에는 돗바늘을 연결해주세요. 돗바늘을 연결해주신 후에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싸서 뒤로 돌리면 곧 만나겠죠? 이거 꿰매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꿰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연결하는 영상이 제가 따로 마련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가운데 리본을 꿰매주세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꿰매주세요. 돗바늘로 꿰매주실 때는 잘 당겨서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헐렁거려도 아까 전에 우리가 꽁꽁꽁 잘 묶었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 V자 두 개를 이 V자를 두 겹을 걸어서 꿰매주시고요. 순서대로 똑같이만 꿰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닥씩 V자 두 가닥씩 이렇게 해서 꿰매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꿰매는 게 좀 어렵거나 좀 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이쁘게만 꿰매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끝까지 튼튼하게 꿰매주셨나요? 꿰매주셨으면 이때 조금 모양이 조금 이렇게 좀 삐뚤어졌죠? 이거를 조금 잡아줄게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이거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시고 이제 남은 실을 정리해 줄 건데요. 오늘 실 정리는 코바늘보다는 돗바늘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돗바늘로 이렇게 해주되 앞에 있는 리본이랑 같이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튼튼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자, 정리를 얼추 했으면 한번 매듭을 묶어주고요. 옆에 있는 실 아무거나 매듭 지셔도 돼요. 안 풀리하려는 거니까요. 또 남은 실들을 또 정리해 줄게요. 이 안쪽으로 실을 숨겨 줄게요. 이렇게. 이 안쪽으로 실을 숨겨서 이렇게. 이제 남은 실들을 잘라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뒤고요. 여기가 앞이에요. 짜잔. 이렇게 세안 밴드가 완성됐어요. 이게 이 뜨개질을 조금 작게 드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엄청 잘 늘어나요. 보실래요? 쭉쭉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안 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은 뭐 머리 헤어밴드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이렇게
왕 리본 달린 세안밴드 완성!